됐다 아스날 레전드 씨발 진짜 뭐 팀마다 아스날 레전드 다 있어 다 있냐? 진짜 역시 아스날 무슨 팀마다 아스날 레전드가 곳곳에 있어 어! 아야 먹었다 이거 있어요! 야 지금 토트넘 정신 못 차렸다 근데 풀럼이 초반에 밉니다 아 좋아요 근데 저 그 건강하게 댕겨와라 건강하게 댕겨와라 해? 어? 와! 야 근데 지금 토트넘이 약간 많이 시달리는데? 좋았다 소리다. 이거 왼쪽 죽어 메디슨 잘 줬다 다시 리 한 번 더 살려 리 때려! 아! 손흥민에서 들어간 줄 알았어 나도 그냥 싼 것들이 빡! 와 상단 꽂히는 줄 알았어 와 이게 뜨네 아깝다 씨 와 아~ 앞에 태클이 있어서 약간 그 태클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~ 와 이오비와 윌리안 아스날 콤비 정말 레전드가 몇 명이야 근데 레전드는 맞잖아 아 뭐가 맞아 아니 이 정도 거의 뭐 북런던 더비 아닙니까? 아 그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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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먹었다 이거 와! 이제 완벽하다 이거 와! 씨. 우와! 아 근데 이게 골이 한 번에 나 어디든 나올 만했어 그래 아 존나 침착했다 무니스 이거 개침착 아닙니까 여러분? 와 무니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냐 진짜 이건 퀄리티 있는 트래핑하고 슈팅이었다 이거 아 로메로 아 로메로가 앞에 있어 공간이 좀 넓은데 와 야 근데 루키치 어 이렇게 숭숭 뚫리냐 그러니까 오늘 너무 쉽게 뚫리는데 어 근데 이거 두 골은 좀 쉽지 않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먹은 거야 이걸 토트넘이 역전할 수 있을까 자 드라구신 찍혔습니다 지금 껌쳐뱉어 지금 이건 이제 찍혔거든 진짜 검처배 이제 아주 사소한 것도 마음에 그치? 들지 않는다 어 약간 헐 먹혔어 야 이거 토트넘 오늘 안 되겠다 어 오늘은 야 이게 3대0은 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야 오늘 드라고시의 신고시 제대로 한다 선발 오비 좀 옵사이드 같은 오비인 것 같은데 근데 오비 아니더라도 너무 좀 아 진짜 너무 깔끔 그 자체라서 또 당황스러운데 오늘은 플럼이 잘했어 자 A매치 전에 프리미어리그 라운드 플럼과 토트넘의 맞대결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플럼이 토트넘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는데 뭐 이야기할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토트넘은 완전히 좀 플럼한테 좀 제압당한 느낌이었어요. 네,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 쪽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해서 예. 좀 세게 얘기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쉽게 생각했나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물론 이제 플럼의 성적을 봤을 때 토트넘이 좀 공격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플럼이 이제 12권 중간 그 어딘가 즈음에 있거든요. 뭐 12, 3이 왔다 갔다. 네. 근데 초반부터 플럼의 기세가 홈에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예. 그때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조금 생각을 하고 변화를 줬어야 되지 않나. 이런 타이밍에 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. 시작부터 사실 형이 야, 오늘 플럼 공격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대응이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늦었냐면 지금 비수마하고 사르 그 앞에 이제 메디슨이었단 말이에요. 예. 뭐 간간히 나왔던 사르의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거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. 뭐 비수마도 중원에서 패스 잘 주는 선수니까. 근데 둘이서 확실하게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었어요. 누군가가 올라갔을 때 네. 사르 올라가면 메디슨도 어쨌든 위에 있는 선수잖아. 그죠? 그럼 뒤에 비수마 혼자밖에 없어요. 그럼 그때 이제 약간 그 위험을 노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거든. 그 양쪽 풀백들 인버티드를 쓴다고 봤을 때 인버티드가 좁혀가지고 비수마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올라가. 그렇지. 그러면 중원에 비수마 하나야. 또 비수마마저 올라가 버리면 네. 같이 플럼이 빠르게 그 역습했을 때 공간이 너무 많아. 그럼 이제 완전히 그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불알만 내놓고 있는 건데 그 불알만 내놓고 중앙 수비수들이 서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를
반더벤이 워낙에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를 좀 했는데 오늘은 강철 불알에서 그냥 민간인 불알이 된 드라구신이 뭐 좀 이따 드라구신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제 선발 첫 출장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단점을 많이 노출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원적인 예.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수마, 사르, 메디스 상대가 이런 식으로 역습을 했을 때는 이 세 명의 조합은 굉장히 얇은 종이장과 같다. 수비 라인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한 방에 중원을 다 바꿔버렸거든. 그러니까 포스텍이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어떤 판단과 전술적인 어떤 그 기조를 조금 더 일찍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뭐 사르든 메디스는 공격을 해야 된다고 치면 양쪽 풀백도 같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되었던 수비적인 생각을 하고 양쪽 풀백을 중앙 미드필더 옆에 붙여놓은 다음에 네. 중원을 좀 단단하게 하든지. 왜냐하면 뒤쪽에 지금 드라구신이 있었을 때 드라구신은 그런 기동력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사르와 비수마에 올라가는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하든지. 그치. 이런 어떤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4-2-3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전형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4-1-4-1이었다. 아니면 양쪽 풀백까지 올라가 버리면서 토트넘? 토트넘이 네. 양쪽 풀백까지 올라가 버리면서 굉장히 횡한 네. 2-3-5 이상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네. 하여튼 그 지금 중원이 플럼한테 제압을 당한 것도 되게 컸고요. 그리고 양쪽 측면 윙어들 쿨로셉스키랑 브래넌 존슨의 오늘은 유독 단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맞아요. 턴오버도 많이 나왔고 브래넌 존슨도 사실 이 선수가 간결하고 장점도 있지만 좀 덜 다듬어진 느낌에 그리고 빠르고 간결한 건 좋은데 디테일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고 맞아요. 클루셉스키는 잘 됐을 때 왕성한 활동량 대비 볼을 좀 끄는 성향이 있는 타입의 선수인데 그러다 볼 뺏기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전방의 소니도 패스 주는 측면에서는 미스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존슨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만약 시험을 치는데 네. 시험 시간에 딱 맞게 아주 공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요. 20 문제를 네. 다다다닥 푸는데 그 중에 중간중간 몇 문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리는 느낌? 그런 거지. 아닌 것을 찾으시오 했는데 맞는 거 그냥 고르고 넘어가고. 뭔가 다다다닥 공격적으로 네. 기세 좋게 문제를 풀지만 기생충에서 그러잖아요. 시험은 기세라고. 가위바위보는 기세야. 그래. 그 친구 얘기하잖아. 네. 너 왜 문제 다시 되돌아갔냐고. 지금 이 문제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기세다. 예. 근데 기세는 좋은데 그럼 간결하고 빠바박 하는데 근데 미스나 잘못된 판단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 선수다. 자 중원이 먹혔어. 그리고 전방에 있는 포워드 자원들의 미스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공격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매경기 득점을 했던 토트넘이 오늘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. 맞아요.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들맨이었던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오늘 로메로랑 드라구신이 첫 선발로 나왔습니다. 근데 실점 장면에서 드라구신은 오늘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. 그렇죠. 첫 번째 무리스의 득점 장면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위치. 예, 뭐 그런 부분이 그리고 뭐 실점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았어도 풀백이랑 같이 쏠리는 바람에 중앙에 오히려 마크맨이 없는 장면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거 수비까지 변동이 있었는데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플럼한테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드라구신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도기하고 아직 호흡이 안 맞아요. 예, 그래서 같이 쏠리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듯이 보여요. 네. 그래도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얼마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호흡도 맞추고 그래야죠. 준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반더맨이 있었을 때는 우도기가 올라갔을 때 우도기의 발밑에 아니면 우도기가 움직였을 때 그 사이 패스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치?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반더맨은 왼발 패스도 좋으니까 볼줄이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도기가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그 우도기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도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. 거죠. 이게 네. 저는 아까 형이 얘기한 초반에 풀럼의 공격의 어떤 흐름이나 기세를 보고 포스텍이 좀 기조 조정을 좀 하는 게 어땠었냐라는 얘기에 그 드라구신도 좀 포함이 되는데 그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더벤을 데려왔다고 봅니다. 풀백도 올려, 미드필더도 올려, 공격, 공격, 공격인데 그 광활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독이죠. 근데 드라구신은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진 수비수는 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비슷하게 올려버리니까 얘가 커버하기가 어려워하는 장면들도 보이고 네. 그리고 아직 호흡도 좀 잘 안 맞고 예.
이러다 보니 더군다나 그 와중에 또 풀럼은 오늘 잘 되는 날이었어요. 되게 잘 되는 풀럼은 오늘 또 되게 잘 되는 날이었어요. 나는 몇 번의 어떤 그 패스웍들은 역습 올라갔을 때 그새가 되는 거야. 물론 이제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표현을 쓰잖아요. 야 무슨 네 목소리가 은쟁반에 무슨 옥구슬 굴러가듯이. 근데 진짜 그거는 이제 목소리에 대한 표현이지만 오늘 경기를 이제 그 봤을 때 피치가 은쟁반 같았었고 플롬이 공을 했을 때 옥구슬이 막 굴러가는 듯한 그런 패스웍들이 쫙쫙쫙 나왔단 말이야. 이거 공격할 때마다 형이 쌈박하다 매끈하다 이런 얘기가 플롬이 그게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. 그 앞쪽에서 중요한 건 뭐냐. 무니스가 여러분 최근 7경기 7골입니다. 홈에서 4경기 연속 득점 중이네. 그러니까 그 폼이 좋으니까 오늘 두 골 넣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저는 윌리안 잘해. 막 그 이워비도 활발해. 페레이라도 잘해. 팔리냐는 거칠게 중원에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. 아 근데 진짜 저는 이거 전체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포스테크 올라가면 성적을 봤을 때 그리고 토트넘이 재밌잖아. 네. 근데 알아야 돼요. 그래도 대응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공공 가는 게 세 골은 심해요. 그렇죠. 이거 아까 옵사루 됐던 거 하나 골치로 된 것도 아슬아슬한 장면이었다고 보면 더 실점했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오늘은 토트넘이 고생한 경기입니다. 세 골은 심한 경기. 오늘 좀 심한 경기였어요. 네. 전체적으로 집중력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렸던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안정을 찾지 못했던 토트넘이었다. 결국 전반전은 적어도 무실점으로 좀 끝내서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좀 가장 큰 패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도 전반에 토트넘이 좋았을 때 그 잘 막아내고 플럼이 좋았을 때 그 잘 막아내고 토트넘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손흥민도 찬스 한번 놓쳤었고 그다음에 메디슨도 찬스 한번 놓쳤었고 그치? 그게 좀 아쉽긴 하죠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토트넘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. 오늘은 사실 이게 완패에 가깝고 네. 뭐 진건 진거니까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런 경기가 있는데 이거 넘기고 다음 리그 경기가 돌아왔을 때 반더벤의 복귀 유무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은 좀 리프레시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. 이제 남은 경기 한 10경기 되잖아요. 아직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낼 수 있는 4위 내지는 뭐 유에파 개수에 따라 5위가 나갈 수 있다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4위 경쟁을 해야 된다. 그러려면 남은 라운드에서는 골도 골인데 만약에 반대벤이 뭐 예를 들어 또 오늘처럼 부재한다거나 그랬을 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포스텍 감독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래도 지난 아스톤빌라전에서 승리가 다행입니다. 다행이죠.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크게 이겼잖아요. 크게 이겼고 다행이고 근데 이제 그 이긴 걸 여기서 드랍하니까 아쉽긴 한데 둘 다 놓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? 그지? 뭐 약간 느낌이 맞바꿈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. 그냥 넘어가야죠. 네,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. 추스려야 되고. 네, 아직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와, 간만에 약간 토트넘 뭐 말리고 답답한 경기 그런 경기는 있었어도 이렇게 졸전은 진짜 간만에 봅니다. 완전 안 됐어. 실수 연발에. 예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은 잘하지 못했어요. 다 토트넘 선수들 다. 예. 그랬던 경기였습니다. 간만에 보네요 이런 경기. 뭐 이제 MH 브레이크니까 추스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잘 나가봐야죠. 그렇습니다.